좀 이렇게 감정을 예배 때는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과도 호흡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적으로 가만히 감정 표현을 안 하고 있으면요, 이게 잠도 오고 또딴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 정적으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말씀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자꾸 우리 생각은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좀 여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여러분의 감정과 마음과 성품과 힘과 뜻을 다해서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를 보면 한 바리새인이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초대를 합니다. 정말 기상천외한 일이 아닙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손님이 왔을 때그 손님을 어떻게 영접하는지 배울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손님이 집에 오면 그 손님을 맞이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예의, 에티켓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손님이 오면 먼저 발 씻을 물을 내어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역이 건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발이 아주 새까맣게 먼지가 묻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 가장 먼저 발 씻을 물을 주어서 발을 씻도록 합니다. 그래야 방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발을 씻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춥니다. 환영의 뜻이지요. 이렇게 입을 맞추어서 환영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또 유대는 굉장히 날씨가 덥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머리에 두건을 쓰고 다니잖아요. 너무 더워서 두건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님이 오면 이 머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머리에다가 감람유를 발라줍니다. 이세 가지가 손님이 왔을 때꼭 지켜야 하는 기본 에티켓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초대를 해 놓고 예수님이 그 집에 갔지만 이 바리새인은 이 에티켓을 지키지 않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손님이 왔는데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그 에티켓을 지키지 않아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예의가 없거나 무시하는 거지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을까? 하지만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지만 자신이 초대를 해놓고도 이 기본 예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죄인 취급하는 뭐 죄인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으로 소문난 여인 하나가 와서 우리 예수님을 극진히 영접을 합니다. 물 대신에 이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달래요. 여러분 눈물로 발을 씻기려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울어야 눈물로 발을 씻길 수 있겠어요? 한없이 통곡하면서 울면서 발을 씻기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려요. 그리고 그 발에다가 입에다가 입 맞추는 것이 아니고 볼에 입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기를 그치지 않아요. 그리고 감람유 대신에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려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신앙인이라면 최소 주님을 만났을 때 이런 헌신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만나러 온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찬양하는데 손뼉치면서 소리 높여서 웃는 얼굴로 맞이해야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그냥 내 모습 이대로가 좋아. 이렇게 하면서 나는 그 찬송 참 재밌어요. 내 모습 이대로. 아니, 내 모습 이대로도 좋지만, 진실을 보이는 것도 좋지만, 손님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속상한 일이 있어도 예배 때만큼은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을 대하는 예의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내 모습 이대로 나는 이게 좋아. 이렇게 여러분 예배한다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주님을 초대해놓고 주님께 영접도 안 하고 예의도 없고 환영도 안 하고 기쁨의 표시도 안 하고 주님을 높여드리지도 않고 그렇게 영접을 했어요. 그러나 신앙인이라면 오늘 여인 같지는 못할지라도 조금은 우리의 감정에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을 정말 아름답게 영접을 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이 바리새인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을 평가해요. 무슨 평가를 하냐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선지자라고 한다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다 하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고 얼마나 나쁜 여인인가 하는 것을 선지자라면 알 것이다. 그래서 나쁜 죄인인 이 여자가 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제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읽고 이 바리새인에게 비유를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야, 바리새인아 하면서 질문을 하는데 어떤 질문을 하냐 그러면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둘 다 탕감을 해줬다는 거예요. 탕감을 해줬으면 누가 더 탕감해준 그 사람을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누가 더 많이 사랑할까요?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사랑하겠죠. 이 바리새인도 그걸 알고 주님께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합니다. 이 여인은 죄사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주를 더 깊이 사랑하고 너는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적기 때문에 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지적할 때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죄야. 통곡했어야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통곡해야지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그런 뭐 통곡 이런 게 회개 이런 게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인이 바리새인보다 죄를 훨씬 많이 지어서 많이 지었기 때문에 많은 죄를 용서받아서 정말 이렇게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 또 뭐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 다 정말 어떤 죄인요? 앞에 흉악한을 붙여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그냥 죄인이라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요? 어떤 죄인요? 흉악한. 그것 가지고도 안 돼요. 멸망 받기에 충분한 죄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래요. 우리끼리 있을 때에는 우리가 조금 더 착해 보이고 조금 더 나아 보이고 그럴 수 있지만요.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떤 죄인이에요? 멸망받기에 충분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오늘 더 많이 죄를 지어서 더 많이 사랑한 게 아니고 바리새인이 죄를 덜 지어서 주님을 이렇게 덜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자신의 죄를 발견하면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을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가 하나 있잖아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10명을 다 어떻게 해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10명들이 다 나병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고침받은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못된 죄인이라는 사실은요, 그 한 명이 나일 거라고 생각해요. 착각입니다. 아, 그 한 명이 바로 나야.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온 그 나병 환자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아홉 명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자,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의 깊이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선물을 주면 정말 별것도 아닌데도 굉장히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냥 뭐 받아도 그냥 받은 듯 안 받은 듯 표현을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 감사의 깊이가 다 사람마다 다른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도 사람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성도는 은혜를 깨달은 것만큼 주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죄사함의 이 은혜를 풍성하게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많이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생기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주님에 대한 사랑 고백을 한 번도 안 하고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 고백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안 생겨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오늘 풍성하게, 정말 풍성하게 깨닫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관점에서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태도가,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는 그 태도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잖아요, 예배는. 그 태도가 내 신앙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오늘 삭개오의 신앙을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하고 삭개오 집에 머물기로 결정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가 즐겁게 우리 주님을 영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즐겁게 영접했다는 이 말이 저는 좀 미심쩍어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옥함 여인처럼 주님을 영접하는 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향유는커녕 발 씻을 물도 주님에게 내어드리지 않았어요. 삭개오는 백부장의 모습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백부장, 이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백부장은 주님이 내가 너네 집에 가서 너를 하인을 고쳐주리라고 하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랬어요. 말씀만 하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그 말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백부장을 칭찬하자요. 야,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도다. 예수님도 놀랐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즐겁게 영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주님 정작 삭개오 집에 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여짜오되 이렇게 해놓으니까 뭐 예수님께 뭘 물어보, 어떻게 예수님 물 뜯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본 것 같은데 여짜오되가 아니고 원어를 보시면 삭개오가 말하되, 예수님을 세워놓고 삭개오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앉으라 소리도 안 하고 물 씻으러 물을 드릴까요? 묻지도 아니하고 그냥 예수님을 세워놓고 선체로 자기 말을 합니다. 이것만 딱 봐도 삭개오가 주님을 대하는 이 태도만 봐도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좀 의심이 돼요. 정말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렇게 하지 않을 거잖아요. 이렇게 세워놓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물 씻을 물도 주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입 맞추지도 않고 감람유지도 붙지 않고 그렇게 박대한 것과 이 삭개오의 모습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그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이 삭개오는 제사함을 받은 것이 없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는 꼭 발견하고 가서야 해요. 예수님께 발 씻을 물을 내어주고 입맞춤을 하고 감람유를 붓고 이것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제가 이것 설명해 드리려고 오늘 본문의 설교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뭐냐? 삭개오는 여느 사람들처럼 주님을 호사스럽게 영접하지는 않았어요. 또 유별스럽게 예수님 머리 대십시오, 제가 감람유 부어드릴게요,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의 발을 자신이 씻겨드리겠다라는 그런 표현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 손님을 영접 맞이하고 기본 에티켓도 지키지 않았지만 삭개오가 예수님을 세워놓고 그 서신 예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아마 삭개오의 그 말이 우리 가슴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을 달굴 것입니다. 자, 8절 계속 보십시오. 예수님을 세워놓고 삭개오가 그 주님 앞에 무슨 말을 하는지.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아니 좀 배가 아프신 것 같아. 삭개오가 잘 나가니까 배가 아픈 것 같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여전히 배가 아프네.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몰라. 이런 말을 들으면요, 정말 멋있잖아요. 안 멋있으세요? 삭개오의 이 모습이, 이 고백이 멋지지 않으세요? 박수 한번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하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아니 박수 한번 쳐달라니까요. 아 진짜 이게 안 통해요. 아니 나는 내 자산, 뭐 여러분 재산 절반 제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라고 오늘 설교합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재산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도 여러분의 재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이 하면, 나는 못할지라도 남이 잘하면 박수라도 한번 쳐주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오늘 하필이면 또 주님 만나가지고 내 재산을 절반 드리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집에 돌아가다가 또 후회하면 어떡해. 부부싸움을 하면 어떡해요. 아무튼 삭개오는 처음 주님을 만났는데 한순간에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구제를 하겠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회자분은요, 교인들을 다 내보내더니 교회라고 불렸던 그 예배당을 팔아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목회자라면 그게 당신 집에서 했든 당신 돈으로 예배당을 전세 내서 했든 사서 했든 그걸 교회라고 30년 40년 불렀으면 갈 때 교회의 흔적이라도 남겨야지 어떻게 교회를 폐쇄하고 그냥 갑니까? 폐쇄하고 교인이 없어서 폐쇄하고 가는 거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목회하다가 교인들 없어서 뭐 어떻게 폐쇄하고 은퇴할 때 폐쇄할 수 있죠. 그럼 그 건물을 팔았으면 11조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물었어요. 정말 이런 말 묻기 어렵잖아요. 감히 목사님한테 어떻게 11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물어보기가 어렵잖아요. 어른인데 저보다. 물었어요. 그런데 하도 속상해서. 물었더니 그분이 내가 이 집을 살 때에 내 아파트를 팔아서 샀는데 그 아파트를 안 팔고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아파트 값이 훨씬 많이 올라서 이 집을 산 것보다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는 이 집을 사서 손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할 수가 없다 이러고 가더라고요. 저 그분의 전화번호 지웠어요. 이 목사 아니다.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어떤 분은 주님께 약속하고 헌신을 약속하고 그것을 지키지도 않고 저승 간 사람들이 있어요. 참 불쌍해요. 제가 지금 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면 그 용서의 은혜를 내가 알고 있다면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없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 똑바로 만납시다. 아멘. 제대로 만납시다. 아멘. 입으로 주님을 100번 영접했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발 씻을 물을 드리고 입맞춤을 하고 감람유를 만 번을 부어드려도 이런 신앙은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면 그 신앙이 진짜냐가 다 보여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수익의 20%를 구제비로 썼어요. 11조 10%하고 20%는 구제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30%를 쓰는 거예요. 생활비에 그 수익의 30%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세계 한번 보시면 유대인들이 제일 잘 살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소득의 30%도 아니고 소득의 50%도 아니고 자신의 전 재산의 50%를 드리기로 헌신했어요. 이것이 진심이 아니라면 그 신앙의 진심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제가 뭐냐? 이웃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사랑은 바로 이런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 주님을 사랑한다. 내가 그 고백을 천번 하는 것보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발 씻을 물을 내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랑 고백을 여러분 멋있게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전 재산의 50%를 드려서 이웃 사랑을 하겠다는 이 삭개오의 신앙 고백이 뭐냐? 제3의 은혜의 깊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신앙 고백입니다. 제3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사랑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케오의 구제는 구제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8절을 보시면 만일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얼마나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만일이라는 말은 가정문으로 우리나라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지만 서양문입니다. 원어를 보시면 서양문이 틀림없이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그런 뜻이, 만일이 아니고 틀림없이 그런 뜻이에요.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이,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몇 배요? 네 배. 오늘 갑절이라고 했는데 이 갑절은 딱 두 배를 표현할 때 쓰는 것입니다. 내가 갑절로 갚아줄게. 5천 원 빌렸어요. 내가 갑절로 갚는다 그러면 만 원 준다는 뜻이죠. 딱 두 배를 말할 때 갑절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앞에 숫자를 쓸 것 같으면 곱절이라고 써야 돼요. 내 곱절을 갚겠나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번역하시는 분들이 한글을 잘 몰라가지고, 예. 내 갑절은 쓸 수 없는 단어지만 만약에 쓴다면 8배를 갚겠나이다. 8배가 되는 거예요. 그죠? 4의 갑절이니까. 그래서 참 이런 게 번역이 좀 안타까운데요. 4배, 8배가 아니고 4배입니다. 내 곱절을 갚겠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를 갚겠다. 이 고백. 이 한마디 고백이 예수님을 말로 영접한다고 1000번을 말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도 중요하지만 행동이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행동이 신앙을 표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냥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끝입니까? 내 죄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있는데요. 내 죄 때문에 마음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속상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나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끝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사함입니까? 우리 개신교인들은 죄사함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해요. 예수님에게 다 덤탱이 쉬워요. 주님, 내 모든 죄 다 가지고 가셔서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나는 그냥 할렐루야다. 이런 식이에요. 그것도 또 모자라면 죄는 누구 탓이다? 전부 다 누구 탓이다? 마귀 탓이다. 이러고 살아요. 그리고 자기는 홀가분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그렇게 하시던가요? 하나님이 용서를 하실 때 그렇게 하시던가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말로만 용서해 준 게 아니잖아요. 입으로만 회개하고 나 죄사함 받았네, 이게 십자가의 용서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로만 용서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말로 용서할 것 같으면 왜 십자가를 치셨어요? 제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죄에 대한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의 책임감도 갖는 것이에요.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우리 속에 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피해에 대한 보상의 의무는 저버리고 용서받은 기쁨만 주장한다면 그 회개는 어쩌면 가짜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의 뺨을 때렸는데 이빨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야, 내가 사람이 돼가지고 친구의 뺨을 때리다니 정말 잘못됐네, 이렇게 하고 정말 교회에 와서 눈물을 한 바가지 흘리면서 잘못을 회개했어요. 그러면 용서된 것입니까? 용서의 절차가 다르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뭐부터 해줘야 돼요? 이빨부터 헤어줘야지. 임플란트 제일 좋은 걸로. 그렇지 않아요? 제일 좋은 걸로 해줘야지요. 해주고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요. 이게 용서의 절차예요. 삭개오의 회개가 참된 것은 말로 입으로 주여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배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고백을 먼저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진짜 회개다. 할렐루야. 그러면 몇 배를 갚겠다고 했습니까? 네 배. 이 말이요, 천번 용서를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한 진실한 말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거짓말이나 편치를 했을 경우에 레위기 6장 5절을 보니까 본래 훔친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용서의 책임이 의무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5분의 1이 아니라 몇 배요? 4배를 더해주겠다 그랬어요. 삭개오는 왜 이렇게 많은 과도하게 많은 배상을 하겠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까? 돈이 남아 돌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 하나님의 용서가 너무 컸기 때문.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은혜의 깊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발 씻을 물도 입맞춤도 또 감람주도 붓지 않고 주님을 세워둔 채 이 고백을 했지만, 우리 주님은 1000리터 향유를 부어드린 것보다 삭개오의 이 고백을 더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입으로 어떠한 고백보다도 삭개오의 이 결단이 더 참된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의 이 고백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확실한 증거예요. 이런 고백을 해서 삭개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걸로 봐서, 이런 태도를 봐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의미예요. 뿐만 아니라 삭개오의 이 고백이 얼마나 신앙의 강력한 증거가 되는지 오늘 말씀을 계속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삭개오는 유대인으로서 성경 규정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애가 태어나서 좀 인식이 말을 알아들을 정도가 되면요, 십계명 쓴 판에다가 꿀을 발라서 애로 하여금 그것을 먹게 해요. 그러면서 그 애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단 것이야. 꿀송이처럼 단 것이야.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이 삭개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을 쭉 받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성경 말씀은 별 의미가 없었어요. 그저 액세서리에 불과했습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율법의 규정은 사문화된 지가 오래됐어요. 자신의 삶에 이 말씀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요.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삭개오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지금 세상은요,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갖자고 난리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내가 성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만나서 사랑을 하든 말든 나는 어른이니까 남편이 간섭하지 마. 남편이 다른 여인을 만나서 바람을 피우든 말든 내 성적 결정권이야. 아무도 말하지 마. 뭐 그런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간음죄를 폐지한 거잖아요. 동성애를 해도 터치하지마 이러면서 동성애 가지고 차별금지법 만들겠다고 난리구슬 쳐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저항감이 없고 반발심도 없다면 심각한 것 아닌가요? 왜 이런 주장을 하는데도 성도로서 거룩한 분노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작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는 작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이 뭐 어찌 돌아가든 말든 세상이 남의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누구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어진 이 세상을 죄악으로 물들이려고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저희 시골에 가면 감나무가 하나 있대요. 그래서 감이 아주 많이 열린 길가에 열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따가나 봐요. 그래서 제 그 조카들 보고 야 감나무 야 누가 감 따거들랑 따지 말라고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애가 다른 사람이 감을 따가는데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다 따가고 난 뒤에 따고 어떤 사람이 따갔다고 말을 한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라고 불리기는 하는데 내 속에 말씀이 역사하지는 않아요. 말씀의 통치가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당을 들락거리는데 내 속에 말씀의 통치가 안 일어나요. 말씀은 그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나와 나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런 신앙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위안의 도구입니까? 위안의 도구일 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말씀의 통치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평소에 그렇게 의미도 없던 그 말씀이 자기 속에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게 뭐냐? 내 재산의 절반을 구제하겠다. 절반으로 구제하겠다. 남에게서 편취한 것이 있으면,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속에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나는 사별을 갖겠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이 고백이야말로 진실한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마음의 위로에 불과했던 그 말씀이 주님을 만나고 보니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 사별을 갚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삭개오가 죄를 들켜서 강제 집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를 자백하라고 그에게 강요해서 삭개오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네 배를 갚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죄를 자백하고 스스로 죄값을 치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한 거예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스스로 자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왜 죄 짓어요? 묻지도 않는데 혼자 그냥 스스로 자기 말로 나와서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잖아요. 근데 용서받지 않는 사람,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뭐 용서 의미가 없어요. 그냥 덮어놓고 그냥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뭐 용서하든 말든 별로 의미도 없으면서 그런 남들 따라서
회개하는 그런 신앙은요, 의미가 없는, 살아있지 않는 신앙입니다. 자, 이 삭개오가 스스로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자신의 삶을 고백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뭐다?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모습이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우리 같이 고민을 해봅시다. 진짜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내게 말씀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말씀의 규정들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 대통령의 말처럼 그저 종교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위안일 뿐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던 말씀이 우리 주님을 만나고 보니 그 말씀이 대문짝만에게 내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살았어. 말씀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세례요한은 죄를 이렇게 회개하라고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3장, 여러분 한번 가서 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 11절로 14절에 보면 옷 두 벌 입는 자는 없는 자에게 한 벌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세리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 부과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군병들에게는 강탈하지 말고 그 집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여에 만족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참된 회개의 말씀이에요. 참된 회개는 내 삶을 뒤집어 놓습니다. 믿습니까? 요즘은요, 삶은 바꾸지 않고 말만 바꾼 회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삶은 안 바꾸고 말만 바꾸어요. 삭개오가 삶을 바꾸어서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은 그 삭개오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할렐루야. 오늘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에, 현재 이 시간에 이 집에 뭐가요? 구원이 이르렀다. 이르렀다는 말은 생겨났다. 만들어졌다. 지금 당장 구원이 일어났다라는 뜻이에요. 삭개오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일어남으로 삭개오는 뭐가 됐다? 이 사람도 누구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삭개오를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그 자손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바꾸어서 삭개오 집에 머물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오늘 주님이 삭개오를 만나듯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제사함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예수님이 이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 이중적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두 번째는요. 삭개오 집에 온 이유. 그 이유가 뭐냐. 잃어버린 자를 그랬어요. 이 잃어버린 자는 좀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멸망당할 자를, 원어에는 그래요. 멸망당한 자, 당할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이 신앙 고백을 받아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가정도 이렇게 방문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여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